사물 존재 있는 그대로의 것. Let it be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라.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뿐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불교하면 늘 떠오르는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1990년대였습니다. 그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아주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바로 그 우리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타타타라고 하는 말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고요. 이 타타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타타라고 하는 앞에 타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뭐 영어로 따지면은 like, as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붙은 타는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 타타타라고 하는 것을 쉽게 풀이하면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이 세상의 존재가 존재 그대로와 같은 것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타타에 나오는 이 타타라고 하는 것이 타타는 제가 뭐뭐와 같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가 전해진 중국에서는 그럴 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문에서 그럴 여자는 바로 이 타타를 번역한 말이 되고요. 우리는 이 그럴 여자가 들어가는 불교 용어를 매우 많이 듣고 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열애, 즉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그 명호 중에서 우리가 열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그 열애라고 하는 말이 그럴 여자의 올래자를 써가지고 그와 같이 오신 분, 물론 뭐 해석은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오신 분, 바로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국환 씨의 노래에 있는 바로 타타가 붙어 있는 그 타타를 번역한 게 바로 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칭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물 존재 있는 그대로의 것. 그럼 과연 이것이 불교의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물론 또 설명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죠. 바로 비틀즈의 Let It Be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Let It Be. 그 가사를 보시면 내가 아주 그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님 메리가 나에게 다가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Let It Be. 물론 이 Let It Be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한글로 해석할 때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 이어지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어머니께서 내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은 Let It B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할 때 해답이 있을지니 그것이 바로 Let It Be. 이제 이런 식으로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Let It Be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라. 물론 그 그대로 두어라가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한 이 타타타의 이 타타, 바로 열애에 나오는 이 타타, 열애가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타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갈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개념은 바로 이 비틀즈의 Let It Be였습니다. 그것은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잊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언어가 우리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일까?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 피부 등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암과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부정확하다라고 매우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자신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야. 그거 그대로 믿었다가는 너희들은 잘못된 집착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파를 하시는 게 바로 반야심경의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건 그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을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반야심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길다 짧다라는 게 있습니까? 즉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만났을 때나 생기는 잠시 잠깐 생기는 개념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뿐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길다 짧다 크다 작다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타타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잘못 받아들여서 언어로서 실제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 즉 비틀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바로 레디비가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기쁘다도 그것이 즉 반대적인 개념을 만났을 때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타타타를 깨닫지 못했을 때 가지는 하나의 잘못된 판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실지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여자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여실, 실상 그대로, 즉 여, 실상과 같은 것을 알게 되는 지혜다. 이렇게 해서 여실지견. 그 여실지견을 획득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모든 욕망의 불꽃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바로 니르바나, 니르바나가 불꽃이 꺼졌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열반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단계를 상태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하면은 깨달음이 뭡니까? 그 말로 할 수 없고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사물의 존재 그대로를 Let it be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되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여실지견 또는 그 상태를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라고 해서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열반을 획득했다고 해서 그 여실지견을 획득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저 신들의 세상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열반을 획득한 상태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 보면 동생의 죽음을 바탕으로 쓴 하관, 관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관을 묻을 때 그 상태를 쓴 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꿈에서 내가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이렇게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동생의 소리를 서로 간에 우린 들을 수 없다. 나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동생은 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천국을 얘기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그 있는 그대로 실상을 파악하게 됐을 때 열반을 획득한 사람은 그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실상에 쓸데없는 집착을 가지지 않고 확고부동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는지, 즉 예실지경.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욕망의 불꽃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고요. 그 열반을 획득한 상태는 바로 이 진흙탕과 같은 이 세속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 왜? 실상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